캐나다육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금산에 있는 가야 옹기다육입니다. 오늘도요, 이렇게 멋진 아이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제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멋진 가격의 다육부터 해가지고, 여러가지 고루고루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편하게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다육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선택하셔서 문자나 전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수영 너무 이쁩니다. 금산 가야 옹기다육은요, 제가 이사하기 전에도 소개해서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다육이름을 판매를 하고 키우고 계시는 금산 옹기다육의 다육들입니다. 인삼의 고장이니만큼 목대가 굉장히 꿀목대예요. 엄청 굵은 목대에 목두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선택해 주시고요. 5만원 이상 하시게 되면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립니다. 금산 옹기다육의 다육들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첫 번째로 이게 블랙코코예요. 블랙코코. 와, 블랙코코가 지금 가운데가 완벽하게 젤리가 돼 있고요. 완전히 뭐 다 달궈져 있네요. 가운데 보세요. 완전 쫀득쫀득한 젤리 느낌의 다육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가장자리를 퍼져나가고 입성은 동글동글 환엽을 가지고 있고 소뚜 길이는 길게 있으면서 더 진하게 블랙색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허, 너무 이쁘죠? 이거 4,000원이래요 여러분. 대박이죠? 엄청 쌉니다. 블랙코코 7.5cm 보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7.5cm 보드에 들어가 있는 블랙코코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첼로 군생이에요. 첼로 물들은 거 보세요. 대박이죠? 이렇게 예쁜 첼로가 손톱끝이 뾰족하면서 지금 붉게 물을 여름인데도 빼지 않고 이렇게 색깔을 내구지고 있어요. 굉장히 각이 져 있으면 손톱끝이 뾰족하고요. 그리고 붉게 물을 진하게 내주는 아이인데요. 지금 피멍으로도 빛감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 6,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완전 젤리처럼 되고 있네요. 너무 이쁘죠? 이건 첼로 6,000원 군생입니다. 세리래요, 세리. 와, 세리는 5,000원에 드리는데 요 아이가 지금 안쪽에 젤리는 완전히 안 됐지만 완전 짱짱하고 단단하게 완전 건강하게 지금 여름을 잘 하고 있습니다. 모두 2두, 3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가 이제 나중에 젤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쁩니다. 화분을 꽉 차게 심어갖고 키우시면 너무 이쁠 것 같고요. 요거는 여러분 세리예요. 5,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셀이 이쁘죠? 셀이 이쁩니다. 모두 2두, 3두로 되어 있습니다. 셀이입니다. 자, 이거는요, 피터팬이라는 아이예요. 와, 피터팬이 손톱끝이 대박이에요, 대박. 이렇게 까매요. 대박이죠? 4,000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7.5cm 보드에 들어가 있어요. 손톱끝이 뾰족하면서, 지금 보시면 피멍으로도 빛깔이 나왔고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화엽이 어디서 날아왔니? 자, 요 아이를 단수도 좋고 지금 보시면 색감이 지금 붉게도 나왔는데 얘가 진하게 되니까 완전히 블랙으로 보이네요. 손톱끝이 살짝 올려져 있는데 속눈썹처럼 올려져 있어요. 너무 멋지죠? 색깔도 피멍으로 너무 이쁘고요. 세상에, 이거 4,000원에 드린다니. 와, 쌉니다, 싸. 쌉니다, 싸. 완전 이건 블랙 손톱이다. 너무 이쁘다. 이쁘죠? 이거는 피터팬이에요. 피터팬 4,000원에 드립니다. 러브 애플. 러브 합니다. 입장 보세요. 완전 동글동글하고요. 붉게 물이 지금 이렇게 끝에 부분 라인에 칠이 되어 있는데, 와, 근데 수영이 너무 동글동글하니 이쁘지 않아요? 지금 빨간색 피멍으로도 빛감이 있고요. 사이즈는 8cm 되는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은 5,000원이에요. 5,000원. 이쁘다. 얘 나중에 러브 애플 얘 빨갛게 될 것 같은데요. 뒤에가 불 하나 빨가 진핑크로 될 수 있습니다. 가격은 5,000원에 드리고 있는 이 아이는 러브 애플이라는 이름이에요. 에이샤 자연군생. 와, 얘 목도리 들은 거 보이실 거예요? 보이세요? 이렇게 완전히 자구로 목대를 다 감싸고 있어요. 야, 7.5cm 포트고요. 에이샤가 지금 빛깔이 안 났지만 이제 가을 되면 완전 빨갛게 색깔 되잖아요. 와, 그때 되면 너무 이쁘죠? 에이샤입니다. 지금 라인은 빨갛게 선명하게 라인을 갖고 있네요. 요거는 에이샤 자연군생. 여러분, 6,000원에 드립니다. 아, 이건 메비우스 금인데 돌기가 나오는 거래요. 와, 대박인데? 돌기가 나오는 메비우스도 있어. 메비우스 금인데요. 6,000원이래요, 6,000원. 사이즈는 10cm 나올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돌기 나온다. 너무 신기했어, 제가. 안쪽에는 봉필이 나요. 봉황필. 심청 봉황필. 핑크색으로 빛감이 이렇게 진하게 이제 가을 되면 나올 건데 지금 사이즈도 너무 좋고 입성도 좋고 건강합니다. 돌기가 나오는 메비우스는 6,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블랙 다이아. 와, 창입니다. 색깔 보세요. 색깔이 이렇게 예쁘네요. 손톱끝 모양 보세요. 진한 보라색이고요. 날카로운 손톱이 너무 매력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아주 뿜뿜 나옵니다. 별 같아요. 상면에서 상공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별처럼 되어 있어요. 와, 이렇게 이쁩니다. 이렇게 이쁘죠. 이거 보세요. 와, 진한 보라색. 사이즈는 10cm 나올 것 같습니다. 가격은 10,000원이에요 블랙 다이아 창입니다. 와, 멋집니다. 카리스마. 이거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너무 멋지죠? 송 오브 파이어입니다. 송 오브 파이어. 완전 전적으로 다 빨갛게 된 건가? 보라로 된 거네요. 보라. 소토끝이 이것도 완전 뾰족해요. 송 오브 파이어라는 이름이고요. 사이즈는 한 8-9까지 나올 것 같아요. 가운데가 각이 지면서 이렇게 또 자구도 나오고. 와, 이거 보세요. 전체적으로 빨갛게 색깔이 빨갛다 못해 검붉게 되었는데 가운데가 초록으로 나오니까 더 멋있네요. 투톤으로. 여기 지금 달궈진 거 보시면. 야, 얘는 군생이네. 이런 아이도 있고요. 가격 10,000원이거든요. 10,000원. 초록빛이 나오니까 더 이쁜 것 같아. 투톤이. 와, 얘 좀 보세요. 너무 멋지죠. 이거는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송 오브 파이어라는 아이예요. 이거는 핑크 바니입니다. 핑크 바니 완전 대품이고요. 3두 군색으로 되어 있어요. 얘도 가운데 부분이 젤리화가 되고요. 가격이 있는 품종이에요. 얘가 얼굴이 하나짜리가 10,000원인데 이거 20,000원에 들고 있어요. 대품인데. 너무 좋죠. 요거 진짜 까맣게 빛깔 나오고, 요거 핑크바니가 좀 가격이 있거든요. 블랙으로 전체로 이제 빨갛다 못해. 왜 흑장미 색깔처럼, 이제 빨강인데 진하니까 이제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품이고요. 얼굴 하나가 10cm가 넘을 것 같고, 3두 군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초연입니다. 초연. 초연은 지금 입성이 굉장히 두껍고 동글동글하고 통통해요. 입성은 목대는 목질이 다 돼 있고 키가 약간 위로 올려져 있는데 수염 너무 멋지네요. 아주 작은 미니분에다가 작은 그러니까 미니분 아주 작은 콩글마 미니분에다가 딱 맞게 옆으로 긴 화분 이용해서 심어주시면 진짜 이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초연이에요. 가격 5,000원 드리거든요. 얘 피명 들어온 거 보세요. 예쁘죠. 아주 통통하니 세상에 초연이 이렇게 나왔네. 색깔이 너무 멋지고 멋지게 달궈진 아이 5,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아이보리예요. 가격은 3만원. 와, 이것도 3만원 대박입니다. 자, 이것도 아주 묵등이고요. 12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이보리가 아주 노란색 병아리색으로 나오면 너무 예쁘고요. 얘 자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10cm 포트인데 12cm 포트인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3만원 묵등이 아이보리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키세스 6,000원에 드립니다. 와, 이것도 목대가 다 목질이 돼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목대가 있으면서 이렇게 가장자리에 진한 빨간색 라인이 있고 안쪽으로 더 진하게 색이 있으면서 노란색으로 가장자리에 빛감이 있습니다. 목대는 완전 목질화가 됐네요. 이거 여러분 키세스 6,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얼굴 사이즈만 10cm 나올 것 같습니다. 얼굴 사이즈는 10cm 나올 것 같아요. 굵은 목대가 있습니다. 묵둥이고요. 키세스 사이즈 좋은 거 아니고 중사이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6,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얘는 뭐야? 스프링 엔젤 금. 와, 보라색 빛깔이 끝내줍니다. 너무 이쁩니다. 얘 꽃을 폈다가 꽃대를 지금 꽃대란다. 꽃이 이제 져가지고 얘가 떨어지면 여기서 또 자구를 내겠죠? 색깔 너무 이쁘네요. 스프링 엔젤 금이에요. 얘는 좀 흘러내리게 키우는 건가 봐요. 와, 이쁩니다. 이거 8,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스프링 엔젤 금입니다. 8,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아도데스는 4,000원. 지금 잠을 자고 있어서 아주 다물고 있어요. 입을 목화섬처럼 꽉 다물고 있어요. 목대가 이렇게 가는 목대가 있고요. 좀 희미하잖아요 얘네들. 그리고 가을 되면 이제 펴지는데 빨간색으로 빛감 내주죠. 입장을. 이거 아도데스예요 여러분. 이거 4,000원입니다. 4,000원에 보여드립니다. 이건 사탕금 6,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세도데스라고도 그러는데요. 금이에요. 금. 와, 풍성합니다. 목대가 이렇게 가는 목대고요. 골드금이 아주 잘 들어갔어요. 복륜으로. 요거 숱도 많고 밥도 좋죠. 목대가 길게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 롱고니다 식재를 꽉 차게 하시면 이뻐요. 가을 되면 핑크핑크하게 색깔을 내주면서 여기 지금도 핑크 보라도 있죠. 색깔. 골드까지 해가지고 색깔이 진짜 골드금. 너 골드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파스텔 환한 색으로 나옵니다. 핑크 보라로 색을 내주는 아이고요. 이거 풍성하고 좀 줄기 목대도 좋은데 목대가 좀 숱이 많은데 이렇게 키워놨는데 6,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탕금입니다. 오견도 있어요. 목대 보시면 아시다시피 얘도 애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달궈진 거예요. 목대가 목질이 어느 정도 되어있죠. 이거는 4,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꽃을 펴주면 하얀 꽃을 피고요. 이 목대에서 이제
자구들이 막 나오고 있네요. 이거 목대가 고목나무 목대 같이 생겼어요. 엄마 얘가 스프링 그거 아니야? 아까 그거 여기 떨어져 있어. 이렇게 생긴 아이. 색깔 나무 보라색으로 색깔 내주고 하얀 꽃을 펴주는 묵둥이. 이거는 오견입니다. 4,000원에 드립니다. 이거는요 엘리제 철화예요. 8,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엘리제 보라색이 가운데 진하게 들어오고요. 가장자리는 이제 좀 연한 색으로 해서 안쪽으로 이제 생장점 부분에서 색깔을 더 진하게 내고 있더라고요. 다른 거 묵둥이들도 보면 그러면서 이뻐요. 더 이뻐요. 그래서 매력이 있어요. 요거 엘리제 철화고 가격 8,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 엘리제 철화 가격 좋네요. 엘리제 철화, 철화 목대도 있고요. 생얼도 같이 있는 것도 있고요. 요거 전체 사이즈는 10cm는 나올 것 같고요. 요거 여러분 8,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건 퍼플 레이드입니다. 4,000원입니다. 퍼플 레이드 진한 지금 빨간색 라인 좀 보세요. 와, 예쁘죠? 군생이고요. 얘도 자구를 잘 내주죠. 가을 되면 얘는 지금도 이제 빨간 라인을 갖고 있지만 입장이 좀 노랗게 바뀌어요. 그리고 약간의 풀감도 있습니다. 이거는 퍼플 레이드 군색이고요. 7.5cm 푸트에 있고요. 4,000원에 드리고 있는 퍼플 레이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건 핑크베라. 핑크베라 묵둥이네요. 이 아이는 8,000원이래요. 우와, 좋습니다. 가격도. 오, 이렇게 풍성한 묵은둥이 목질 다 되어 있고. 와, 8,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핑크베라입니다. 와, 건강합니다. 가장자리 피멍으로 핑크색 물들다가 지금 여름이라서 빠졌고 목대 굉장히 굵은 목대가 있는 묵둥이 핑크베라. 괜찮아요. 수영도 좋고 아주 풍성해요. 어머나, 얘는 얼굴이 왜 이렇게 많아. 1등 하시는 분은 요거 드리겠습니다. 1등 첫 번째로 주문하신 분. 자, 이거 8,000원에 드립니다. 묵은둥이고요. 요거 목대 굵은 목대가 있는 목질화가 있는 아이, 되어 있는 아이 핑크베라. 가을 되면 노랗 핑크 색으로 나와주는 아이고요. 지금도 현재 묵둥이고요. 색감만 빠졌지 웃자람은 하나도 없네요. 8,000원입니다. 그린서프도 이렇게 풍성한 아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와, 그린서프입니다. 이거는 색깔이 이제 보라색으로 진하게 가을 되면 이거보다 더 짧게 동글동글하게 통통하게 그렇게 색깔을 내주면서 꽃을 펴주면 또 룬데리 꽃하고 똑같죠. 이거는 그린서프예요. 아주 동글동글하고 귀엽게 보라색으로 진하게 색깔 내주면 환상이죠. 자구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풍성합니다. 12,000원. 12,000원에 드리고요. 11cm부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마빌레도 있어. 아마빌레 핑크톤으로 단한 묵은둥이네. 목대 목질화 되어 있고요. 여기 동글동글 수영이고요. 핑크와 백분감이 있습니다. 이두근세로 되어 있고요. 얘는 10,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10,000원 아마빌라. 얘들은 완전 무거워가지고 여름이 됐는데도 빠질 생각도 안 하고 핑크색으로 오히려 되고 있어. 맑은 톤으로. 얘 색깔 나오면 전체로 핑크로 맑게 나오는데 진짜 예뻐요. 얘는 10,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폴리스카이입니다. 폴리스카이. 빨간색 라인이 아주 예쁘고요. 진한 손톱이 매력이고요. 요거 목대 굵은 목대가 있는 목질화가 된 이 아이는 폴리스카이예요. 가격 8,000원. 진한 보라색 라인이 멋지죠. 진 핑크라고 해야 되나? 자구도 나왔는데 자구도 이쁘네요. 약간은 금기도 있는 것 같아요. 펄감도 있고. 요거는 폴리스카이. 얘는 또 목대 군색으로 목대가 올려져 있네요. 이렇게 묵은둥이. 요거는 8,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폴리스카이입니다. 이거는 프란시아예요. 프란시아. 프란시아라는 이름 백분감 있으면서요. 또 동글동글 수영이고요. 자구도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빛감이 나오나 봐요. 이름 프란시아. 프란시아 금기가 있네. 얘도 금종자인가 봐요. 15,000원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포트 사이즈는 10cm고요. 안쪽부터 젤리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이 좀 더 진하게 보라색 나오고 있고요. 백분은 올려져 있습니다. 15,000원. 15,000원에 드리고 있는 프란시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이거는요 크림슨이라는 5만원 크림슨 그거 아니야? 로터리 크림슨인가? 명품인데 이런 거는. 와, 크림슨 고급 몸값과 창들이 이렇게 있네. 와, 이런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색깔은 지금 현재 핑크로 색깔 나왔고요. 크림슨 로터리라는 그런 아이인가? 있어요. 로터스. 맞아, 로터리가 아니라 크림슨 로터스. 5만원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이즈는 10cm 정도 되고요. 요거 크림슨 로터스 명품이 있죠. 명품. 요거 대포물에 키우는 거 엄청 멋있던데요. 와, 손톱끝이 완전히 붙인 보라로 해서 블랙으로 바뀌어 있고 핑크색의 빛감을 내고 있는 크림슨 로터스 명품 고급차 5만원입니다.
이거는요, 아르제예요, 아르제. 아르제도 묵은둥이입니다, 묵은둥이. 아르제가 노란 빛깔과 함께 핑크색으로 진핑크의 손톱 끝의 모양을 이렇게 내고 있어요. 와도 묵은둥이 완전 통통합니다. 12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8,000원에 드리고 있네요. 와, 가격 좋아요. 뭐, 얼굴 두수가 이렇게 좋고, 완전 목대는 목지라가 다 된 건데, 엄청 싼데요. 만 원도 안 가네요. 만 원도 없지 않았더니. 요거 여러분, 중사이즈 아르제 묵은둥이 8,000원에 드립니다. 자, 이건 레드 환타지아 대품이에요. 25,000원에 드립니다. 레드 환타지아 대품. 25,000원. 아, 얘도 대품이고, 색깔 완전 빨갛게 다 나왔고, 두수는 3, 5, 오두도 보이고요. 이렇게 지금 붉게 물을 들여준 아이 대품. 레드 환타지아. 25,000원에 드립니다. 이거는 마블이라는 아이, 마블. 금입니다. 금. 돌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얼굴 사이즈는 10cm 정도 될 것 같아요. 2도로 되어 있고요. 얘는 금기가 살짝 더 있네. 이런 아이도 있고, 이런 수영도 있고, 돌기가 나오죠, 얘가. 6,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12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내경 10cm죠? 이렇게 3도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얘는 금이 이렇게 계절금인가? 마블금도 색깔 나오면 완전히 핑크로 전체적으로 맑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서 핑크로 색이 바뀌거든요. 가을 되면 돌기도 볼록볼록 올라오고 동글동글 입성을 가지고 있고요. 가격 6,000원이에요. 사이즈 좋은데 묵둥이 마블, 여러분이 마블금이죠? 6,000원입니다. 보라카인도 준비되어 있어요. 가운데가 진한 보라색입니다. 보라카이 군색. 이렇게 자구를 많이 내고 있고요. 나중에 이거 색깔 나오면 보라색으로 안쪽이 진하게 되면서 가장자리는 노란색으로 되잖아요. 노란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아이죠. 요거는 4,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7.5cm 포트인데 훨씬 더 크죠. 4,000원에 보라카이 소개해드립니다. 이건 핑크문. 핑크문도 준비되어 있어요. 가운데가 완전 보라색 진하게 가장자리는 노란노랗하죠. 군색이고 묵둥이고요. 얘는 만원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목대는 완전 목지라가 다 되어 있네요. 애기 아니에요. 오늘 좀 달궈졌고요. 지금 달궈졌기 때문에 노란색과 보라색이 투톤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거 군색입니다. 얼굴은 3도 이상으로 보여지고요. 이쁘죠. 가운데 보라색이 정말 특징 있네요. 특징적이네. 이쁘네. 매력 있네. 이거 노란색과 함께 보라색이 빛감 투톤이 너무 이쁘네요. 예쁘죠. 가격은 만원이에요. 만원. 핑크문 군색입니다. 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카시오 적금이에요. 카시오 적금. 카시오 적금 환엽을 가지고 있고요. 자구가 양쪽으로 나오고 있네요. 외두고요. 요거는 8,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꽃 수영이고요. 아주 동글동글 환엽이 아주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빛깔 색금으로 나오는 아이고, 백분감도 있죠. 자구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자구를 또 내고 있네요. 이렇게 멋진 아이 8,000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카시오 적금 묵둥이 군색, 묵대, 굵은 묵대가 있는 요. 요거 카시오 적금입니다. 피치스 앵크림이 지금 성장을 막 하고 있어요. 자구는 뭐 11cm 부터 가득 채워져 있네요. 이것도 핑크색과 노란색으로 색깔을 내주잖아요.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목대가 굵기 때문에 지금 자구를 내주는 거고요. 전체 사이즈 한 12cm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얘는 가격 만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피치스 앵크림 여름에 아주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와,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피치스 앵크림. 가을 되면 색깔이 진짜 이뻐지겠죠. 핑크와 노랑으로 색깔 동글동글 입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죠. 이거는 만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온슬로우입니다. 온슬로우. 와, 온슬로우가 지금 군색으로 해서 15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15cm 노란노랗하니 이쁘죠. 핑크와 노랑으로 색깔을 내주고 있는 이 아이는 온슬로우 중사이즈 15cm 포트에 있고요. 만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짱짱합니다. 온슬로우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중사이즈 군색 만원입니다. 얘는 큐빅 크러스티 금종자, 가격 8,000원. 금종자면 금이 나오죠. 금이 나올 수 있죠. 금종자를 금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끝에. 여기 보이시죠? 큐빅 크러스티 금이 진짜 비싸잖아요. 와, 요거 8,000원에 드린대요, 이거를. 수영도 멋진데요? 목대도 이렇게 철화 목대고. 여기 중간중간 금이 보여요. 여기도 보이고. 한번 찾아볼까? 우리 금찾기 한번 해볼까요? 금찾기. 여기도 금이 보이죠? 금종자. 얘도 있나? 다 금이 들어있네. 여기 보이면 금이 있죠? 다 들어있어. 여기도 금찾기. 여기 금 있고, 얘도 금 여기 있고. 와, 짱짱해. 전체 사이즈 10cm 넘을 것 같아요. 여기도 금 보이고, 여기도 다 금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도 금 보이고, 여기. 여기도 금, 가운데. 금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여기도 금. 여기도 금, 여기 앞에. 자, 금종자, 이거, 큐빅 크러스티
금정자입니다. 8,000원에 드립니다. 이거 레드콘이에요. 레드콘. 오, 나 레드콘 수영 보세요. 완전 동글동글 동글이. 자구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고 여기 다 자구를 내고 있네요. 이 와인은 4,000원에 드립니다. 색깔 나오면 노란색과 핑크색으로 색깔을 내주잖아요. 와, 자구를 진짜 많이 내고 있습니다. 레드콘입니다. 레드콘 4,000원에 드립니다. 오, 여기 삼두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드콘 4,000원. 레드콘에 이렇게 군색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파스텔 철화 5,000원에 드립니다. 5,000원. 와, 이것도 핑크 노랑 목대는 굵은 철화 목대고 핑크 노랑으로 색깔이 이렇게 있어요. 와, 이거는 파스텔 철화입니다. 5,000원에 드립니다. 전체 사이즈 10cm가 넘을 것 같고요. 파스텔 철화 5,000원에 드리고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있고, 예쁘죠? 색깔 묵둥이입니다. 파스텔 철화인데 묵은둥이고요. 5,000원이에요. 싸죠? 생얼도 있고 철화도 있어요. 예쁘네요. 파스텔 철화입니다. 이건 알바니인데 5,000원에 드려요. 5,000원 알바니. 뭐 자구도 이렇게 되고 있어? 완전히 이것도 빨갛게 색깔 내주는 거잖아요. 자구 아주 통통 동글동글하네요. 요거 다 자구 금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이즈는 작아요. 한 6cm 정도? 그런데 모두 군생이에요. 이렇게 완전 진한 빨간색으로 동글동글 한 엽을 가지고 있으면서 통통하게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리도 잡았고. 5,000원입니다. 알바니입니다. 룬데리 철화. 룬데리 철화로 5,000원. 와, 얘도 진짜 멋있지 못해요. 와, 솜털 봐. 뽀송뽀송 솜털. 철화 복대고요. 얘도 보라색 진하게 물들면 예쁘죠. 수영이 멋진데요. 룬데리 철화도 5,000원에 드리고 있어요. 룬데리 너무 사이즈 좋아요. 이거 수영 멋지다. 보라색으로 가을에 빛깔 진하게 나오면 이쁘거든요. 룬데리 철화. 이거 생얼도 있는 수영이다. 이거는 생얼도 두 개나 이렇게 있나? 철화인가? 이쁩니다. 이거 5,000원이에요.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 자, 이거는 로사로아 25,000원에 드립니다. 적심. 와, 이거 사이즈가 너무 좋은데 25,000원이래요. 이거가 커팅 적심 이제 군색인데 색깔은 빠진 상태고 색깔 나오면 완전 전체적으로 빨갛게 나오는 거고 중사이즈잖아요. 중사이즈. 예쁘죠? 중사이즈 로사로아. 이거 원래 이 가격 아닌데 사장님께서 좀 할인을 해서 썼어요. 빨리 가져가세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빨갛게 나온 환상이죠. 로사로아 중사이즈 군색 얼굴 3두 이상인 것 같습니다. 얘는 철학기도 있어. 헉, 철학 비싼데. 얘는 철학기도 있네. 다 철학기가 있는가 봐. 철아야? 얘는 생얼인데 옆으로 막 누웠어요. 애들이. 얘는 금종자국기. 자, 중사이즈 군색 25,000원입니다. 키라예요. 이런 가격이 있더라고요. 핑크색으로 빛깔 나오면 진짜 이뻐요. 전체적으로 맑은 핑크로 색깔을 이렇게 내주거든요. 얘는 분질을 하고 있나? 사이즈는 한 6cm 정도 나와요. 크진 않은데 얘 빛깔 나오면 그렇게 예쁘다네요. 인기 품종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8,000원 준비되어 있고 사이즈는 크진 않아도 얘가 워낙 몸값이 있고 인기 품종이기 때문에 많이 찾으신다고 합니다. 이건 어큐라라는 품종이고요. 8,000원이에요. 자, 이거는 블랙 옵티샤. 하와이시아까죠. 햇볕을 보듬이 이렇게 자주색으로 바뀌었다가 또 집안에 들이면 약간 맑은 초록색으로도 나오고 수정처럼 바뀌어요. 안쪽에 물이 차면서. 이것도 10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8,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옵티샤. 블랙 옵티샤예요. 블랙 옵티샤. 이렇게 각진 입장이고요. 이렇게 진한 자주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나온 블랙 옵티샤. 이거는 8,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레드베리 철화입니다. 와, 레드베리 색깔은 많이 빠졌지만 굉장히 밥이 많고 풍성해요. 색깔 나오면 완전 진한 빨강으로 색깔 나오는데요. 풍성합니다. 철화랑 생얼이랑 좀 같이 있어요. 와, 이제 레드베리 철화 시대가 왔나? 와, 철화가 많이 나와요. 근데 가격이 진짜 좋게 나왔어요. 이렇게 풍성한데 여러분 이거 8,000원이래요. 색깔은 가을에 이제 빨간색으로 나오면 환상이죠. 와, 수영도 멋있고 밥도 엄청 많고. 요거 레드베리 철화를 세상에 이거를 8,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와, 멋지죠? 이제 이걸 화분에 꽉 맞게 심어, 지금 안 심어도 돼요. 지금 안 심어도 되고, 이제 뽑아서 가면 심어야지, 당연히. 근데, 이제 포트채로 들여졌을 때는 그냥 놔두고, 이제 뽑아서 가서 심을 때도 그냥 심어만 놓으시고, 물은, 주지 마시고, 이제 폭염 때는 가을 이제 8월 중순 넘어가서 그때 주시면 되거든요. 저쪽에서 빨갛게 색깔을 내주는 레드베리 철화가 8,000원에 아주 좋은 가격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건 아트델리예요. 아트델리. 아트델리가 3두 군생, 4두, 3, 4두, 5두까지 나오는데요. 목대 군생이에요. 목대. 목대 엄청 굵은 목대가 있고요. 커팅을 만들어줬나? 이건 모르겠는데.
커팅군색입니다. 얘도 색깔로 하면 보라색으로 진하게 물이 들어오잖아요. 와, 이거 보라색 진하게 물 들어오는 백본감도 있고요. 8,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중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아트델리입니다. 아트델리 8,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사이즈 아주 좋아요. 이거는 나단인데 2만원이에요. 와, 이거 나단 색깔로 하면 노란색과 핑크색으로 색깔을 내주면 너무 멋지죠. 나단입니다. 4두, 5두 이렇습니다. 4도 5도 이렇고요. 묵등이고 대품이고요. 중품 2만원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중품 2만원 중품. 와, 뿌리 튼실하고 묵은 등이고요. 목대 아주 굵은 목대가 있습니다. 나단 2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와, 이건 블루 엘프. 아, 대품입니다. 대품 25,000원. 와, 지금 색깔은 많이 빠졌지만 얘가 색깔 나오면 이제 빨간색이나 보라색으로 진하게 내주잖아요. 와, 완전 25cm로 나올 것 같고요. 와, 이거 뭐 엄청 큽니다. 얘는 블루 엘프입니다. 노란 꽃을 펴줬는데요. 요거 25,000원에 드립니다. 대품입니다. 블루 엘프 대품. 색깔이 이제 가을에 보시면 되고 아주 건강하다는 거는 제가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건강해요. 잎성 보세요. 완전히 다 확 펴고 있어요. 그만큼 뿌리가 건강하다는 뜻이고요. 대품 블루 엘프 여러분 25,000원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라밀라떼 철화입니다. 노란색의 입장 그리고 주황색 입장으로 색깔을 내주는데 얘는 8,000원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색깔 얘도 초록인데 철화 목대를 가지고 있고요. 생얼과 철화가 같이 한 몸으로 되어 있는 요 아이는 라밀라떼 철화예요. 지금 이렇게 라인도 그려주고 있고 요거는 8,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전체 사이즈 10cm 넘고요. 생얼과 철화가 같이 함께 있어요. 끝이 약간 거기 각이 져 있으면서 소뚝 끝이 빨갛게 물을 들여주는 노란색의 입장을 보여주는 아이고요. 색깔 나오면 여기 가을에 진짜 이뻐요. 라밀라떼 철화 8,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릴리패드가 있습니다. 릴리패드는요, 묵등이에요. 목대가 이렇게 굵어요. 와, 완전 그린 로즈 다 됐죠? 가격이 너무 좋아요. 대박. 와, 이 잎성 통통한 거 보세요. 대박입니다. 노란색으로 이제 가을 되면 나올 거예요. 얘네들이. 얘 릴리패드의 특징이 이렇게 만지면 약간 끈적거림이 있는데 그 병 아닙니다, 여러분. 병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와, 너무 이쁘죠? 목대는 완전 목질화가 되어 있고요. 세상에 이렇게 이쁩니다. 와, 오늘의 메인인가? 대박. 6,000원이래요, 이게. 너무 이쁩니다, 릴리패드. 하나 가져가고 싶다. 또 욕심난다. 욕심난다, 욕심나. 너무 이쁩니다. 묵등이 릴리패드 이렇게 키우려면 진짜 오래 걸리고 힘들거든요. 다 키워놨네, 다 키워놨어. 세상에나. 요거 6,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핑크 요정입니다. 핑크 요정은요, 핑크 요정이란다. 핑크, 여왕. 핑크 여왕입니다. 핑크 여왕 3만원에 드립니다. 3만원. 핑크 여왕. 마녀인가? 핑크 마녀. 핑크 마녀인가 여왕인가 사장님께 여쭤볼게요. 요정이라고 써놔서 제가 헷갈리네. 핑크 여왕이나 마녀 뭐 두 개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저도. 자, 이렇게 목대는 완전 목질화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자연 군색으로 되어 있고요. 완전 짱짱하게 뿌리까지 다 잡았습니다. 가격은 3만원입니다. 3만원. 이거는 핑크 여왕 마녀입니다. 핑크 여왕 마녀. 이거 3만원 중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여기는 금산이에요. 금산이고 옛날에는 가야 옹기다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여기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름이 좀 다른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가야 옹기다육이 좋아요. 옹기가 좋고 지금 사실 사장님께서 이제 두 분이 하시는데 남편분께서는 항아리를 판매를 하고 계시거든요. 가마솥이나 뭐 항아리, 전통항아리. 그래서 옹기다육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요. 저는 가야 옹기다육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는 금산에 있어요. 인삼의 고장이고요. 새 하우스를 지어서 지금 쾌적한 환경 속에서 다육들이 아주 멋지게 성장을 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 이곳에서 오늘 가야 옹기다육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와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